내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청년 도약 계좌의 최종 금리가 오늘 공시됐습니다. 정부가 가볍게 은행들의 팔을 비틀자 불과 일주일 새 기본금리가 1%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지난주 금리 1차안이 나왔을 때 여론이 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본금리만 좀 따로 떼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네. 1차안에서는 총 11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업은행만 연 4.5%의 가장 높은 금리를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온 최종안에서는 이 5대 시중은행과 그리고 기업은행이 연 4.5% 기본금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 경남은행은 연 4%, 광주와 전북은행은 연 3.5%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이 많았던 이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은 변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변동이 됐습니까? 네, 변동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드 사용 실적입니다. 1차 안에서는 월 3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을 해야 했다면 최종 안에서는 월 사용 금액이 1원에서 최대 20만 원 이내로 그 기준치가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카드 사용 기간은 좀 늘렸습니다. 당초 안에서는 2년 6개월에서 3년 이상 카드를 좀 사용을 해야 했는데 네. 이번 최종 안에서는 사실상 만기까지 카드 사용 실적을 모두 채워야 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어디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딜까요? 11개 은행 모두입니다. 사실 11개 은행 모두가 최고 연 6%로 최고 금리를 맞췄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차 안에서 최고 연 6.5% 금리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번에 우대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다른 은행 들과 수준을 사실상 맞췄습니다. 이 특정 은행으로의 가입자 수가 쏠릴 경우에는 역마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행들 자체적으로 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그 조건 하에 기본 금리가 높은 5대 시중 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는 이제 내가 불입하는 돈에는 기본 금리에다가 우대 금리를 더한 총 금리로 이자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정부 기여금, 즉 매달 2만 1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정부가 이 지원해 주는 돈에는요. 이 기본 금리로만 이자가 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5대 시중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내에서는 은행마다 우대 금리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맞는 은행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은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고 연 6% 금리라지만 정부 기여금이나 뭐 이자소득세, 비과세 이런 것까지 따지면 뭐 실질금리는 연 9%가 넘거든요. 이게 가입자가 너무 몰려서 뭐 정부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금융위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 가운데 이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만 19세에서 34세는요. 약 1,00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3분의 1 수준, 약 300만 명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뒤에서 언급을 자세히 하겠지만 일정 소득 기준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 예산으로 약 3,700억 원가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525억 원 꼴인데요. 5년으로 보면 3조 1,5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네. 이 만약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매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은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만 40세 청년도 가능한데요. 이 보통 남성들의 경우라면 만 36세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소득이 있습니다.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구 월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하고요. 가구별 월소득 중위 180% 이하는 자료화면에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50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586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월 불입액은 최대 70만 원까지인데 정액식은 아니고 자유불입식이어서요. 이 만약에 첫 달에 70만 원을 놓고 그리고 만기까지 아예 그 이후에 금액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입은 첫 주만 5부제로 실시가 되는데요. 내일은 태어난 해가 38로 끝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88년생 분들이 되겠죠. 네. 이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2일부터는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별도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